웹젠의 신작 MMORPG 뮤모나크 오프라인 경험치 차이에 대해서 직접 실험해보고 알려드립니다.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쉽고 즐거운 게임 길잡이 게임이지입니다. 오늘은 뮤모나크 오프라인 경험치 차이에 대해 실험해봤습니다. 마을과 사냥터 중 오프라인 경험치는 어디가 더 많이 쌓이는지, 그리고 사냥터 레벨마다 오프라인 경험치 차이는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확인해주시고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험에 들어가기 앞서 뮤모나크 공식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오프라인 자동 전투 방법에 대해 많이들 질문하시는데요. 캐릭터가 70레벨이 되면 오프라인 전투가 자동으로 오픈됩니다. 마을에서는 전투가 안되므로 그냥 등록하시면 되고, 사냥터에서는 자동 전투를 설정하고 등록하시면 오프라인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마을과 사냥터 중 어디서 오프라인 경험치를 얻는 게 더 이득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흑기사를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고 164레벨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마을과 사냥터 모두 각각 30분, 1시간, 2시간으로 나누어 실험했습니다. 우선 마을의 오프라인 경험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0분 오프라인은 약 1562만, 1시간 오프라인은 약 3024만, 2시간 오프라인은 약 6049만의 경험치를 얻었습니다. 오프라인 시간이 2배씩 늘었던 만큼 경험치 또한 약 2배씩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사냥터 오프라인 경험치입니다. 사냥터는 자동 사냥 맵 중 타르칸 레벨 100에서 진행했는데요. 30분 오프라인은 약 1880만, 1시간 오프라인은 약 3598만, 2시간 오프라인은 약 6896만의 경험치를 얻었습니다. 사냥터 또한 오프라인 시간이 2배씩 늘었던 만큼 경험치도 약 2배씩 늘어났습니다. 경험치 차이를 표로 정리해봤는데요. 각 시간별 오프라인 경험치는 마을보다 사냥터가 높고 경험치 차이도 상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앞으로 게임을 종료할 때는 사냥터에서 종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사냥터 레벨별 오프라인 경험치도 실험해봤는데요. 사냥은 앞서 확인한 타르칸 레벨 100을 포함하여 로스트 타워 레벨 50, 아틀란스 레벨 60으로 총 3곳에서 진행했고 사냥터당 2시간씩 실험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종합하면 오프라인 자동전투와 게임 종료는 사냥터에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사냥터 중에서도 높은 레벨의 사냥터에서 자동전투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뮤모나크 오프라인 경험치 차이 실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오프라인 경험치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